오늘 이슈는 지하철 AI, 경찰 엉덩이충,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아침에 늦잠 자는 바람에 급하게 나와가지고 지하철에 딱 도착했는데 지갑을 놓고 나서 당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중국에서 이런 번거로움을 확 없애주는 기술이 도입됐대요. 개표구 앞에 다가가서 화면을 바라보면 순식간에 문이 띠링 하고 열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한 건데요. 이 방식으로 요금은 승하차 지점을 인식해서 앱에 등록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결제된다고 합니다. 카드를 일일이 찍고 들어가는 기존의 시스템보다 탑승 수속 속도가 50% 이상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놀라운 기술 중국에만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지하철은 아니지만 얼굴만 싹 갖다 대면 결제를 해주는 편의점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이렇게 간편하고 좋은 기술이지만 지나치게 사용하면 사생활 침해라는 양날의 검을 갖게 되는 안면인식 기술.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요 얼굴만 있으면 결제가 된다니까 지갑 갖고 다닐 필요도 없고 편리할 수 있겠죠? 근데 모자 쓰면 못 알아보려나? 좀처럼 넘어서기 힘든 취업 관문, 힘겨운 직장 생활, 상처로 돌아오는 하루들. 잠시만 쉬자 하고 스스로를 격리해버린 지 6개월. 이때부터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고들 합니다. 일본에선 벌써 120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 중 절반 이상이 40대 중년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도 은둔형 외톨이였고요. 농수산성 차관을 지낸 70대 노인이 은둔형 외톨이인 40대 아들을 살해하는 등 일본에서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외부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건강 문제도 생기고요. 속도 아래 있다 보니까 뭐 하하 나리요. 뭐 시사 뭐 아래 있다 갔다가 집단 괴롭힘의 기억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내딛는 한 걸음조차 힘겹습니다. 우리 스쿠트 돌아다니고 중년의 외톨이가 된 이유, 일자리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아직 정확한 통계조차 없지만요. 청소년을 포함해서 3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요.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사회도 문제 파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신림동 일대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죠. 여성을 뒤쫓아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거나 집에 침입해서 성폭행을 시도하는데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치안 대책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는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엉덩이 춤을 춥니다. 특히 여성 안전을 위해 만든 자리인데 정작 혼자 사는 20, 30대 여성은 볼 수 없었다고 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고요. 취지에 맞지 않는 생색내기 자리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경찰 관계자는 경직된 분위기를 깨기 위한 사전 행사였고 의경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신림동 일대에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하고 1인 여성 가구 안심 홈 지원과 CCTV 등을 보강하기로 했는데요. 범죄 예방을 위한 자리였던 만큼 조금 더 취지에 걸맞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번 주는 이틀밖에 못 보니까 너무 아쉽네요. 어제 못 봐서 진짜 아쉬웠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우린 내일 만나요. 안녕!